네, 새로운 신제품 옥무침이 나왔습니다. 옥무침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쓰는 이 옥수수에다가 글루텐을 살살 섞어서 쓰면 좋죠. 그 대신 점성도가 굉장히 강해야지만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 일성사에서 나온 옥무침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옥무침에는 딸기 맛도 있고 바닐라 맛도 있고 옥수수 맛도 있고 어부 맛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글루텐인 거예요. 글루텐인데 이름이 옥무침 글루텐이 되는 거죠. 단품으로 쓰는 글루텐. 단 다른 종류에 비해서 점성도가 굉장히 강해요.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옥수수에 묻혔을 때 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딸기 맛과 바닐라 맛과 옥수수 맛과 어부 맛이 나죠. 그 다음에 여러분에서 가지고 있는 뭐 글루텐 종류에서 지버력이 뛰어난 글루텐들도 많잖아요. 그것도 필요하고 예를 들면 뭐 투쓰리 딸기 바닐라 같은 경우는 점성도도 좋지만 지버력이 좀 많이 우수한 편이라서 그럴 때 섞어 쓰고 싶을 때 요거를 또 여기에 일반 글루텐에 두 컵을 하면 얘는 한 컵을 넣어서 혼합을 해서 또 반죽으로 하면 굉장히 점성도가 강한 성분으로 변해서 또 많은 효과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또 그러합니다. 오, 가격도 싸네. 이거 5,000원. 양도 많아요. 네, 옥무침. 아, 설명이 또 있다, 여기. 옥무침 설명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신제품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 가지고 위천강과 저수지로 가고 있습니다.